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대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대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대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대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대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대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은 경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왕을 상징하는 황금과 하느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유향과 시신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한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저는 이런 상징적 의미보다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이라는 단어 자체가 믿을 신자의 우러를 앙자를 써서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우러러 보는 행위가 신앙인 것입니다. 지난 2020년, 벌써 이제 작년이 됐네요. 12월 31일 날 떼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3,000분이나 함께 미사 참여를 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그 시간이 참 좋았다고 댓글을 올려주었고, 심지어 개신교 성도들 뿐 아니라 신앙이 없는 분들도 참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우들이 참 좋은 느낌을 받았을까요? 겨우 4일 전 이야기지만 송년 미사에서 참 좋은 느낌을 받은 이유가 찬송가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반 본당 강의 나갈 때 미사까지 겸할 때가 간혹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은 미사 드리는 교우들이 성가를 부르지 않고 해설자나 또 성가 봉사자가 마이크를 잡고 성가를 부르는 게 고작입니다. 그러니까 미사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시간인데 입을 열어 기도문을 외우지 않고 노래로 찬양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몸은 비록 성당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세상에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뜨거운 감동이나 깊은 신앙을 느끼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끔 제게 신부님, 왜 저는 신앙이 뜨겁지 않죠? 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과 목숨과 정신을 다해 믿고 우러를 때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황금률을 얘기하실 때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정신을 다해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도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멕시코 과달루페를 3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멕시코 사람들은 그 먼 거리를 일주일 보름씩 걸려 걸어서 과달루페 성모님을 뵈러 옵니다. 이렇게 일주일씩 걸어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정말 찬양을 하고 너무너무 뿌듯한 모습들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성지 입구서부터 무릎으로 걸어서 망토에 새겨진 성모님의 살아있는 모습을 뵈러 옵니다. 과달루페 성모 축일 날짜는 12월 12일입니다. 이 축일을 기념하기 위해 멕시코 신앙인들은 온 가족이, 온 공동체가, 온 성당이 함께 걸어서 순례를 합니다. 성모 마리아가 멕시코 시티 인근의 테페악 언덕에서 성 후안 디에고에게 나타나 선인장 껍데기로 짠 망토, 틸마에 성모님의 모습을 찍어준 모습을 경배하기 위해 무릎이 다 까지도록 기어서 성모님을 경배를 합니다. 1531년 12월 9일, 10일, 12일 이렇게 발현을 하셨는데 그 선인장으로 짠 틸마는 20년이면 사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500년이 지났는데도 저 아름다운 빛깔을 그대로 지금 지니고 계시죠. 가톨릭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느님을,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의 뜨거움을 느끼고 싶다면 기도문을 크게 외우고 시편을 읽고 외우고 복음을 입을 열어 읽어 나갈 때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가를 소리 높여 찬양할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기도는 더 배가 되고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지난 송년 미사 때 많은 분들이 성가를 따라 찬송하면서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아마 그 떼제 찬양 미사가 눈물의 찬양의 시간이 되신 분들은 가슴으로 뜨겁게 하느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촛불까지 켜놓고 정말 송년에 하느님 1시간 반 거의 한 40분 찬양을 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 됐다고 합니다. 바로 신앙은 행동할 때 신앙이 깊게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거의 지난 10년 동안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매년 다녀왔습니다. 갈 때마다 뜨거운 신앙을 체험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룩한 땅에 가서 미사를 봉헌하고 찬양도 하고 도보 성지 순례를 하기 때문에 성지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은 행동할 때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성경 특강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서부터 요한 묵시록까지 성경책이 달아해질 정도로 성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성경을 읽다 보면 하느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가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서는 크나큰 깨달음과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다볼 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한테 어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갖고 제가 목이 쉬도록 혼자 한 시간 동안 화면만 보고 떠들어도 지치는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이신 기적의 갈릴레아 언덕을 여러 번 갔지만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2000년 전 사건이라도 어제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굶겨서 보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5천명 장정만 5천명을 다 먹이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쌀을 사 먹을 돈도 없는 분들 쌀 보내주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는 돈 한 푼 없이 유튜브 수입 구글에서 보내주는 걸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벌써 3,300명에게 쌀을 보내주었고 한 분당 10만 원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며칠 동아시아 보그마 연구원의 원장님이신 제 선배죠. 바로 위에 선배인 김동원 비오 신부님께서 생태마을에 와서 쉬셨는데 지금 이민자들이 다 굶는다고 베트남 그 비닐하우스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부님이 동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을 돕고 있다고 하시게 그러면 정말 불쌍한 이민자 1천 명은 찾아줄 수 자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정말 기뻤어요. 하느님의 섭리는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기적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고 언제나 섭리해 주시는 하느님께 우러를 수밖에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밤하늘에 떠있는 별 하나를 보고 그 먼 길을 걸어 구세주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무엇을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누우신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그 먼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황금, 유향, 모략을 들고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별의 인도를 받아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도 지금 성당을 갈 수 없는 시대지만 하느님 경배하는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이렇게 사이버 공간이라도 경배하기 위해 작게는 1,000명, 많게는 5,000명이 넘게 모여서 미사 봉헌하고 비록 성당이 아닌 집에서이지만 촛불 두 개 켜놓고 인터넷으로 같이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배를 하니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봉헌금을 6,000 다볼 사이버 교우들이 보내주었고 실시간 대화 때 슈퍼챗 5,000분이 보내준 것입니다. 경배에는 반드시 봉헌이 따릅니다. 어떤 이들은 삶 전체를 봉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도자, 성직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삶 전체를 봉헌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도 하느님을 만나고 경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에 문경 성요셉 치유의 집 제3생태마을에서 드리는 다볼 사이버 찬양 성당 시간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 뜨겁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 경배 뒤에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선물로 다가옵니다. 지금 전국이 1월 17일까지 2.5단계이지만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성당에 모여서 미사 봉헌할 수 없고 때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잡히시기 전날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온 세상 사제들이 똑같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약에 대한 구약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구약 시대는 계약을 할 때 소를 반으로 갈라 피를 흘리게 해서 계약자들이 갈라놓은 소 사이에 흥건한 피를 지나갑니다. 만약 계약을 어길 경우 소가 반토막 나듯이 사람도 피를 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죽음이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계약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구약의 계약을 이룰 때
또 번제물을 드릴 때 그 하느님의 계약을 기억하는 그 피,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우리가 지금 성당은 갈 수 없지만 비록 사이버 인터넷 공간이지만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신앙은 경배 행위를 하지 않으면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이 탄생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하느님의 거룩한 영이 머무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처럼 우리도 온 마음과 목숨과 정신을 다해 이 세상에 당신 모습을 드러내 주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신앙인들 되기를 약속,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올 한 해도 비록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뒤덮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느님 경배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이 올 한 해 하느님께 찬미와 경배를 드리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글동글